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간이 소개해 드리는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당 2,500만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가격대에 무지막지한 성능으로 무장한 하이엔드 시스템 소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납품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따로 언급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국가기관에 납품되는 시스템이고, 저희 양컴이 이런 딥러닝 시스템을 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나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양컴에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양컴에서는 정말 거의 국내에 있는 대학교는 다 납품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은 대기업 R&D 센터에도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성형외과나 심장센터 등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저희 양컴에서 이런 시스템을 제작하는 노하우 그리고 세팅력이 있어서 시스템을 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골드 프로세서가 듀얼 프로세서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CPU 하나당 22코어에 44스레드 2개가 들어갔으니까 44코어에 88스레드의 CPU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ECC 메모리가 32GB 총 1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84GB의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PU는 물론이고요. 메모리 역시도 정말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GPU를 통한 연산만 하신다면 사실 메모리나 CPU가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CPU를 통한 연산 작업도 많은 환경이라면 이렇게 CPU와 메모리 역시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환경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F 플러스 M.2 2TB의 NVMe SSD가 우분투 구동용 메인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조 하드디스크로는 삼성전자 860F 4TB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시스템 자체의 스토리지 용량 같은 경우는 10TB의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나스 하드 같은
같은 걸 쓰시겠죠? 아니면 혹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를 쓰실 테니까 시스템 내부 스토리지는 지금 10TB의 용량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GPU 연산, 병렬 연산을 위해서 구성된 그래픽카드는 조텍 지포스 RTX 2080 Ti 4way 세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병렬 세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픽카드 역시 사용하시는 환경마다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70부터 2080 Ti 그리고 타이탄 RTX 라인업까지 사용하시는 환경마다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성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 자체가 RTX 2080 Ti 모델인데요. 조텍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픽카드 자체에 거의 대부분 삼성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AS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오랜 시간 연산을 돌렸을 때 내구성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텍 제품이 AS 발생률이 가장 현저하게 낮아서 조텍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연산 처리 환경에 있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RTX 2080 Ti가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RTX 2080을 많이 구성하시는 추세여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80 Ti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탄 RTX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격 자체가 거의 두 배가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도 혹은 환경 예산대에 맞춰서 그래픽카드 역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견적 구성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사의 C621 칩셋을 적용하고 있는 WD12 모델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픽카드를 최대 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U 듀얼 CPU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ECC 메모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전용 보드인 기가바이트 C621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해줄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커세어 AX1600i 티타늄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적용이 되어서 전체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고 부족함이 없고 효율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고출력의 고효율 파워 서플라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순행 파츠들인데요. 보시면 저희 양컴에서 제작한 3647 전용 CPU 블럭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양컴에서 제작한 RTX 2080 혹은 타이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세탈 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환경에서 GPU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GPU 로드를 풀로 걸었을 때 1시간 정도 테스트를 돌리면 꾸준하게 온도를 40도대 혹은 50도 초반대까지 유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적의 온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과 브릿지를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냉각 성능은 물론이고요. 내구성 역시 저희가 오랜 기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제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럭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EK사의 D5 펌프 그리고 PVC 배관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480mm 라디에이터가 전면에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쿨러 같은 경우는 녹투아사의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 쿨러는 녹투아 쿨러가 전면에 총 4개씩 해서 8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각수가 순환될 때 냉각 효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의 라디에이터 쿨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빠른 냉각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사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냉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커세어 옵시디언 천디라는 케이스를 선택을 해서 냉각 효율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세팅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소개 및 저희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스템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문의 같은 경우는 저희 양컴 홈페이지 혹은 양컴 카카오톡 매장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시스템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